상주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터컵은 상주시장을 상대로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영무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대학 등록금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자체별 새해 역점 사업을 알아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상주시의 경천섬 주변 관광 명품화 사업을 살펴봅니다.